감사합니다. 어, 너무 이뻐요. 텔레비에 잘 안 나와도 저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맙죠. 어. 덕분에 기분 좋게 장보기도 마쳤습니다. 어머니 시장 가봤으니까 집으로 가요? 응, 집으로 가. 빨리 빨리 가서 허니 없는 동안 얼른 음식 해가지고 허니 깜짝 놀라게. 깜짝 음식. 좋아하겠지 뭐도. 먹는 거 좋아하는 아들이니까.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을 지현 씨. 과연 나중에 어머니의 밥상을 깜짝 선물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한 첫 번째 요리는 오지연 입맛의 안성맞춤 코다리찜입니다. 초밥을 내요. 후추를 약간 넣고 소금은 조금만 넣어요. 운동할 때 맛없는 닭가슴살만 먹어서 안 됐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좀 해줬지.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리 개그맨이지만은 얘 캐릭터가 그런 거지만은 자기가 우리 아들 사 빼면 인물 좋아요. 어머니표 코다리찜에 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여기 있다는데요. 감자 전분을 집어넣고 이런 봉지에다가 흔들어요. 이게 코다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 오면은 그렇죠. 지렐로 이게 옷이 입혀져요. 골고루 양념치킨 맛이 난다는 게 튀김 옷이 두꺼울수록 느끼해지는 튀김. 이젠 봉지만 준비하세요. 지렐로 입혀져요. 옷 갈아입은 코다리는 이제 뜨거운 기름 속에 사정없이 입수. 그 고소한 소리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게 바로 어머니만의 비법. 생선 먹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고안해낸 100점짜리 아이디어입니다. 시어머니를 도와 오늘은 보조 요리사가 된 며느리. 어머니 콩나물 다 씻었어. 고추 씻고. 따뜻고. 따뜻고. 이제 도와드리는 정도지 제가 뭐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솔직히 설거지도 안 시켜서 애들 때문에 힘들다고 맨날 그냥 밥만 먹고 가고 앉아서 노닥거리다. 국가를 많이 넣어요. 그 사이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담백한 코다리는 간이 조금 쎄도 괜찮다네요. 찹쌀풀을 좀 풀어 물에다가. 넉넉해. 양념장 만들다 말고 며느리에게 엉뚱한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 기껏 만든 양념장에 홀라당 부어버리면 아 저거 괜찮을라나? 그래지 이제 엉겨 붓고 양념이 엉겨 붓고 그래야지 맛있죠. 매콤한 양념장에 뜨겁게 졸여내면 특유의 비린내는 사라지고 맛은 더 고소해지는 코다리찜. 쫀득한 생선살과 아삭한 콩나물이 만나 입맛을 당기는데요. 아들 입맛에 맞도록 요리법까지 바꿔 완성한 세상 하나뿐인 코다리찜. 자식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아야 비로소 배부른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있기에 그것도 고급 요리보다 특별하고 소중한 어머니의 첫 번째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이 오후가 돼버린 시간. 언니, 희연이 왔어요. 아유, 우리 희연이 공주 왔네. 아, 엄마 나 언니였어. 아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네. 지은 씨는 좋겠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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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야. 제가 졌을 때 내가 걱정을 했었지. 우리 허니 닮으면 어떡하나. 딸인데 못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 엄마 닮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쁘잖아. 서로를 의지하며 지금껏 인생의 파도를 함께 넘어온 붕어빵 모자. 어느새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뤘지만 어머니라는 백이 있어 여전히 든든하다는데요. 엄마가 또 음식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그런 사랑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 너무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이렇게 잘할 수 있게 해서 고맙고. 이번에 만들 요리는 들어는 봤나? 가지 부추 잡채. 일단 고기 좋아하는 아들의 식성 고려해서 소고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고기를 한 30분 정도 재워놔야 돼요. 간이 되게. 여건 요렇게 잠시 두고요. 고기처럼 쫄깃쫄깃 씹는 맛 좋아하는 편식쟁이 오지연을 위해 어머니가 선택한 재료. 새우. 예, 새우에 코다리에. 너무 많이 때리는 모양이 밉더라고 또. 손님 상에 놓을 때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손이 서툰 며느리에게 어머니는